김건희 여사와 최재형 목사의 카카오톡 대화창입니다. 통일TV가 작년 8월에 개국됐는데 올 1월 18일에 느닷없이 정보통신부와 KT에 의해 방송이 중단됐다고 적었습니다. 그러면서 제가 부대표로 있는 방송이라며 여사님이 알아봐주셔서 꼭 방송이 재개되도록 힘써주시면 감사하겠다고 부탁을 합니다. 최 목사에 따르면 김건희 여사에게 통일TV 송출 중단 문제를 해결해달라며 청탁하자 김 여사는 대통령 총무비서관실 소속 조모 과장에게 통일TV 문제를 알아보라고 지시했다는 겁니다. 자신에게 명품을 선물한 사람의 청탁을 들어주기 위해 대통령실 직원에게 관련 내용을 알아보라고 지시하고 최 목사를 소개해주기까지 했습니다. 영부인은 대통령실 직원에게 업무를 지시할 수 있는 권한이 없습니다. 대통령의 권한과 무관한 사건이 아닙니다. 일단 대통령의 권한은 워낙에 넓기 때문에 하나하나의 대가관계가 없더라도 대물죄를 인정한 판시가 있어요. 김건희 여사와 최재형 목사의 카카오톡 대화창입니다. 2023년 7월 19일 오전 11시 10분에 최재형 목사는 김건희 여사에게 장문의 글을 보냈습니다. 최 목사는 제가 한 가지만 공익적인 부분의 건에 대해 당부드린다며 통일TV가 작년 8월에 개국됐는데 올 1월 18일에 느닷없이 정보통신부와 KT에 의해 방송이 중단됐다고 적었습니다. 그러면서 제가 부대표로 있는 방송이라며 여사님이 알아봐주셔서 꼭 방송이 재개되도록 힘써주시면 감사하겠다고 부탁을 합니다. 통일TV 부사장이라고 적혀있는 자신의 명함 사진도 보냈습니다. 자신이 부사장으로 있는 회사의 문제를 해결해달라고 청탁한 겁니다. 다음 날인 7월 20일 최 목사는 김건희 여사에게 통일TV 건은 제가 유비서랑 소통해 볼까요? 확인해 주시는 건지 궁금하다. 통일TV 건은 저로서는 무척 절박하다며 다시 부탁했습니다. 45일이 지난 9월 5일 최 목사는 다시 한번 통일TV 문제를 해결해달라며 김건희 여사에게 장문의 메시지를 보냈습니다. 통일TV 문제는 해결이 안 되는 걸로 알면 될까요? 20명의 통일TV 임직원들은 올 1월 18일 이후 아무 이유 없이 하루아침에 직장을 잃었다. 대통령님과 여사님의 뜻은 무엇인지 궁금하다. 과연 통일TV를 숨통을 끊으시려는 것이냐며 통일TV 문제를 해결해달라고 채근했습니다. 그런데 최 목사가 보낸 메시지 중간에 조 과장이라는 사람이 등장합니다. 조 과장이 여러 번 저와 통화했으나 아무런 결말도 없고 응답도 없다고 최 목사는 하소연했습니다. 최 목사는 지난해 11월 디올백 사건을 보도할 당시 조 과장이 누군지 취재진에게 자세히 설명했습니다. 최 목사에 따르면 김건희 여사에게 통일TV 송출 중단 문제를 해결해달라며 청탁하자 김 여사는 대통령 총무비서관실 소속 조모 과장에게 통일TV 문제를 알아보라고 지시했다는 겁니다. 이후 최 목사는 조 과장과 여러 차례 통화를 했다고 설명했습니다. 그리고 이 통화 내용을 모두 녹음했다고 취재진에게 밝혔습니다. 조 과장하고 직접 통화한 걸 다 녹음해놨어 내가. 하지만 최 목사는 해당 녹음 파일을 취재진에게 공개하지는 않고 있습니다. 최 목사는 조 과장과 여러 차례 통일TV 문제에 대한 내용을 논의했지만 실질적인 조치가 이뤄진 건 없다고 설명했습니다. 근데 결론은 걔가 딱딱하게 나와서 안 됐어요. 깐깐하게 나와서 지가 알아보고 했는데 예, 그냥 이거는 안 되는 거다라고 이렇게 거의 나오는 거지. 통화 내용도 다 그런 내용이에요. 실제 통일TV는 지난해 KT 송출이 중단돼 현재 유튜브를 통해서만 방송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문제는 김건희 여사의 처신입니다. 자신에게 명품을 선물한 사람의 청탁을 들어주기 위해 대통령실 직원에게 관련 내용을 알아보라고 지시하고 최 목사를 소개해 주기까지 했습니다. 영부인은 대통령실 직원에게 업무를 지시할 수 있는 권한이 없습니다. 더군다나 사적인 청탁을 알아보라며 대통령 직원을 동원한 행위는 비난을 피하기 어려워 보입니다. 김건희 여사지만 그냥 민간인 신분이거든요. 민간인 신분으로 어찌됐든 공직과 관련된 부분에 있어서 뭐 알아봐줬다라든가 아니면 사실상 좀 응대를 하겠다는 것 자체만으로도 굉장히 뭐 사회적으로 부적절하다고 볼 수 있는 건 명백하죠. 대통령실의 권위를 이용해 문제를 해결해달라는 청탁을 받았기 때문에 대통령의 직무와 관련한 청탁을 받은 것으로 볼 여지도 있습니다. 대통령의 권한과 무관한 사건이 아닙니다. 일단 대통령의 권한은 워낙에 넓기 때문에 하나하나의 대가관계가 없더라도 뇌물죄를 인정한
판시가 있어요. 영부인으로서 대통령의 어떤 영향력을 뒤에 안고 이런 청탁도 받고 부정한 금품도 받고 이렇게 평가될 가능성이 매우 높거든요. 그렇다면 최재형 목사는 통일TV 송출 중단 문제를 해결해달라고 김건희 여사에게 부탁한 것에 대해 청탁이 아니라고 주장했습니다. 김건희 여사가 부탁을 들어주는지 확인해보기 위해 청탁을 가장해 함정 취재를 했다는 겁니다. 이를 위해 일부러 청탁 내용을 카톡에다 자세히 써서 취재진에게 제공한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또 통일TV 부사장은 명예직으로 경영에 참여하거나 임금을 받은 적이 전혀 없다고 강조했습니다. 최 목사는 대통령실 직원과의 전화통화 내용도 조만간 공개할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저널리스트 장희수입니다. 예, 보도 내용을 보고 돌아왔습니다. 청탁을 한 사실이 있었네요. 최재형 목사가 카카오톡을 통해서 김건희 여사에게 통일TV 문제 해결해달라고 이렇게 부탁을 했습니다. 네, KT의 계열사 중에 지니TV라고 있습니다. 예. 아마 시청자 여러분들은 올레TV란 이름이 더 익숙하실 텐데요. 통일TV는 이 올레TV를 통해서 자신들의 프로그램들을 송출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지난해 1월 KT가 통일TV의 방송을 송출하지 않기로 결정을 하고 이를 통일TV에 통보를 합니다. 예. 이후 통일TV는 올레TV와의 계약을 유지하기 위해서 여러 가지 노력을 하는데요. 그런데 최재형 목사가 이 통일TV의 부사장직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예. 최 목사는 리포트에서 보신 것처럼 김건희 여사에게 자신이 통일TV 부사장이라는 사실을 밝히고 이 문제를 좀 해결해달라 이렇게 김건희 여사에게 직접 청탁을 했습니다. 예. 일단 짚어볼 부분이 많이 있는 것 같습니다. 먼저 일단 최재형 목사의 의도가 어떤 것이냐라고 봐야 될 텐데 최 목사가 통일TV 부사장이라면 자신의 회사 그리고 자신의 회사 이익을 위해서 청탁을 했다 이렇게 봐야 되는 건가요? 일단 최재형 목사는 청탁을 한 게 실제로 청탁을 한 게 아니라 취재를 가장해서 김건희 여사를 떠본 것이다 이렇게 주장하고 있습니다. 예. 그러니까 청탁하는 척 하면서 자신의 청탁이 실제 처리가 되는지 대통령실에서 어떤 식으로 움직이는지 지켜볼 요량이었다는 겁니다. 이를 위해서 청탁 내용을 일부러 카카오톡에다가 자세히 썼고 또 대통령실 직원과 통화한 내용까지 녹음해서 확보해놨다 이렇게 취재진에게 설명을 했습니다. 예. 또 최재형 목사가 통일TV 부사장이었던 건 맞는데 예. 명예직이었습니다. 통일TV 경영에 참여하거나 뭐 돈을 투자하거나 혹은 통일TV에서 임금이나 활동비를 받거나 한 사실이 전혀 없다고 최재형 목사는 강변했습니다. 예. 김건희 여사가 통일TV 관련 청탁을 들어줬다고 하더라도 최정 목사 입장에서는 내가 얻을 이익이 없었다 이런 얘기죠. 네, 이제 그렇게 주장을 하긴 하셨습니다만 그렇다고 하더라도 최재형 목사가 어떤 자신의 사적인 청탁을 김건희 여사에게 한 부탁 자체는 이 사실 자체는 좀 부적절하게 보는 분들도 많을 것 같고 이게 또 불법 소지도 있다고 법적인 해설들이 달릴 수도 있을 것 같은데요. 네, 그렇습니다. 최재형 목사는 김건희 여사에게 180만 원어치 샤넬 화장품 그리고 300만 원짜리 디올 가방을 선물했습니다. 네. 이런 고가의 선물을 김건희 여사에게 제공하면서 친분을 쌓은 거죠. 그러면서 청탁까지 한 겁니다. 고위공직자나 그 아내에게 고가의 금품을 선물하면서 청탁을 한 경우에는 공직자의 직무 관련성이 있다. 그래서 청탁금지법 위반이다. 이렇게 판결한 판례가 많습니다. 다시 말해 윤석열 대통령에게 청탁금지법 위반 혐의를 적용할 수 있는 그런 단서나 정황이 나온 겁니다. 예. 그런데 최근에 이원석 총장이 송경호 서울중앙지검장에게 디올백 사건을 신속하고 엄정하게 수사해라. 예를 들면 5월 안에 끝내라 이렇게까지 주문을 했고 최재형 목사를 소환 조사하면서 어찌됐든 디올백 수사가 본격적으로 시작된 건 같습니다만 고위급 검찰 인사를 하면서 윤석열 대통령이 곧바로 중앙지검장을 교체해버렸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김건희 여사에 대한 수사를 중단하라. 이제 이런 압박이라는 것이 지배적인 해석인데 현재 장인수 기자의 보도대로라면 윤석열 대통령 본인의 직무와 관련된 사안을 조사할 수밖에 없다. 이런 상황이 이 보도를 통해 드러나게 된 건가요? 네, 그렇습니다. 김건희 여사는 대통령실 공무원에게 자신이 청탁받은 문제를 알아봐라. 이렇게 지시할 수 있는 권한이 없습니다. 예.
윤석열 대통령의 아내라는 사적 관계를 이용했을 때만 이러한 지시가 가능합니다. 이제 검찰 수사는 김건희 여사가 단순히 디올백을 받았다, 이거를 넘어서서 청탁이 있었고 이 청탁을 해결하기 위해 대통령실 직원들이 움직인 사실, 이 단계로 이제 넘어선 것이 아니냐 이렇게 네. 보입니다. 네. 윤석열 대통령의 직무 관련성, 권한이 없는 영부인이 사적인 관계를 통해 대통령실 직원들에게 지시를 내린 경위를 밝혀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네, 오늘 전해드린 보도가 맞다면 검찰 수사는 윤석열 대통령과 대통령실 직원들까지 포함돼야 된다는 건 당연한 일이라고 보이고요. 하지만 최재형 목사가 대통령실 직원과 나눴던 통화 내용, 이거를 공개하지는 않았단 말이죠. 대통령실 직원과 통화를 했다는 최재형 목사의 말을 신뢰할 수 있는 겁니까? 어떻습니까? 네, 지적하신 대로 최재형 목사는 대통령실 직원과 여러 차례 통화를 했고 녹음을 했다, 이렇게 취재진에게 밝혔는데 아직까지 이를 공개하지는 않고 있습니다. 예. 이 통화 내용이 공개돼야 아마 정확한 사실관계를 파악할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다만 최 목사가 김건희 여사에게 보낸 카카오톡 내용을 보면 예. 조 과장과 여러 차례 통화를 했다, 그런데 이제 진전되는 게 별로 없었다, 이렇게 메시지를 보낸 게 나옵니다. 예. 최재형 목사가 김건희 여사에게 없는 일을 꾸며서 이렇게 말했을 거라고 생각되지는 않습니다. 그리고 최재형 목사가 이번에 최초로 이 같은 사실을 공개한 게 아닙니다. 예예. 제가 이미 이 내용을 한 1년 반 전부터 2022년 10월부터 취재를 해오고 있는데요. 예. 최재형 목사는 꾸준히 관련 사실을 취재진에게 여러 차례에 걸쳐서 얘기했고 설명했습니다. 예. 그렇기 때문에 여러 가지 정황을 봤을 때 최재형 목사의 말이 거짓말이다, 이렇게 보기는 좀 힘들어 보입니다. 예, 이를 녹음해뒀다, 그리고 대통령실 직원과 통화를 했다, 그 내용을 가지고 있다라고 하는 말은 사실의 가능성이 매우 높다, 이렇게 정리할 수 있을 것 같고요. 대통령실 직원과의 통화 내용이 공개되느냐에 따라서 향후의 검찰 수사 그리고 또 전국은 요동칠 수 있을 것 같은데, 그런데 최재형 목사가 통일TV 문제를 청탁을 했다고 한다면 혹시나 다른 청탁이 또 있을 수 있는 것인가, 그 가능성도 있어 보이는데 혹시 다른 청탁이 또 있었습니까? 네, 있었습니다. 아, 그렇군요. 이 또 다른 청탁이 있었다고 한다면 이런 내용들도 취재진들에게 공유를 했겠죠? 네, 그렇습니다. 최재형 목사는 카카오톡을 공개하면서 카카오톡에 담겨있는 청탁 예. 내용들을 왜 김건희 여사에게 이런 청탁을 하게 됐는지, 당시 예. 어떤 상황이었는지 그런 네. 경위들을 자세하게 설명을 했습니다. 네, 그렇다면 저희가 준비한 두 번째 리포트를 보고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